대답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리 내놔. 들어가서 자. 자고 내일 얘기하자.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더 생각해 볼 테니까 너도 며칠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그럴 거 없어. 쇼핑몰 나 그런 거 안 해. 아까 친구놈한테도 그랬어. 누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관심 없다고. 그럼 아까 왜 알잖아 나라는 놈. 누나 얼굴만 봐도 뒤틀리는 놈이라는 거. 누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힘이라는 거. 이런 놈을 뭐하러 살려봤어. 그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으면 누난 이런 꼴 안 봐도 되니까 좋고 나도 이런 꼴 안 보여도 되니까 좋고 다 좋았을 텐데. 넌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지금은 네가 한 번씩 이럴 때마다 너한테 진 빚을 조금씩 갚는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심하게 굴면 굴수록 내 죄책감은 오히려 줄어드니까 언젠간 이 죄책감에서 영원히 벗어날 날도 오겠지. 그런 뻔뻔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널 그냥 보냈다면 난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럼 내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꼬였을 거고. 조용한 걸 보니 오늘이 이걸로 끝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우 난 아직도 가슴이 떨렸어. 맨날 겪는 일인데 무슨 가슴에 맨날 그렇게 떨려요? 아가씨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요. 맨날 아니라. 됐죠 이제? 올라갈게요. 네 언니도 들어가요. 아, 어, 괜찮아요? 아이고 지금. 일어나봐요. 가만있어봐요. 아우 참. 먹은 게 없으니까 왜 이렇게 어지러워. 아니 그러게 다이어트는 뭐하러 해요? S라인 만들어서 누굴 보여준다고. 좀 누울래요? 됐어요. 하루 이틀 다니고 내가 성준이 데리고 집에서 나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언니. 혜란이 저럴 때마다 내가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혜란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가씨도 생각해봐요. 성준이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요. 그깟 사업 자금 좀 대주면 어때요. 성준이는 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평생 저꼴로 살아야 되는데 성준이한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야말로 혜란이한테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난 쟤들 엄마예요. 아 정말 내가 이 얘기 다시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요. 혜란이 난리 겪을 때 언니 어디 있었어요?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서 1년 넘도록 연락도 안 됐었잖아요. 이제 와서 언니가 혜란이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일본 동생네. 그래요. 일...